자, 7강 4번 수업으로 가보도록 하죠. 20세기에는 독서가요, 시작되었다.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일련의 단체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은 만들었다. 그들만의 독서 커뮤니티를. 자신만의 기대감을 가지고. 뭐에 대한 기대감이냐면, 책과의 관계에 대해서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주장될 수가 있습니다. 데디아라고. 디아이디어. 대중문화와 좀더 나아가서는 대중소설. 여기까지가 아니네요. 다시. 여기까지. 대중문화와 대중소설이 조정될 수 있고, 결국에는 이 고객들도 소비자들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has to do with 뭐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뭐와 연관이 있냐면 이 20세기 초반의 시도와 이 20세기 초반의 시도와 무슨 시도? Direct readers 독자들을 이끌려고 했었던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서 독자들을 이끌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와 연관이 있다라고 주장될 수도 있다. 오케이. 대출 도서관과 갑판대가 처음으로 이 소설의 형태를 바꾸고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었진 반면에 새로운 단체들이 스프링 업 튀어나왔다. 이 새로운 형태를 활용하고 소설의 내용을 바꾸는 걸 도와줬었던 새로운 기관들이 튕겨나왔다. 1826년은 보았다. 이게 여기 직역하면 1826년은 보았다지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1926년에는 무슨 일이 발생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1926년은 보았다. 미국의 북 오브 더 먼스 클럽의 설립을 이게 뭐냐 하면 영국에서는 빠르게 1927년에 북 소사이어티의 형성, 1930년에 북 가이드의 형성에 의해서 빠르게 뒤따라 가졌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다음 이러한 클럽들은요. 이 자신들 이전의 대출 도서관처럼 조심스럽게 선택했다. 개별 서적들을 그 리더들을 위해서. 그리고 through the sheer volume of the members, 이 멤버들의 순전한 규모화를 통해서 시작했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로. 무엇이 출판되고 무엇이 출판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말인 거거든요. 여기.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독서가 단체들에 의해서 체계화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과연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어떤 그 마지막에도 보면 이제 출판되고 안 되고를 결정했다고 하니까. 그죠? 예, 그 정도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7강 4번의 수업을 마무리할게요.